일단 개념은 목적이 적법해다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적법해야 법을 좀 나눠봐야 돼요. 우리가 법을 일단 나눠보면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교재는 좀 말이 좀 어렵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가 되면 이걸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그 말은 임의규정을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유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민법의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다 그런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법에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규정도 포함하고요. 임의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아니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민법은 전체 지분의 한 조문의 한 60% 가량은 다 뭐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는 임의규정이 대단히 많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이 둘로 나뉩니다.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고요. 둘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위반했을 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면 이거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에요. 처벌 규정은 공법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처벌하는 거죠? 국가가 개인에게 처벌하는 거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이거는 뭐죠? 공법인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사법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민법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무엇만을 말하게 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하게 되고요. 따라서 민법상 강행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어요. 그게 잠깐 보는데요. 일단 53페이지 보시면 강행법규 해가지고 1번 판단 기준에서 뭐가 강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냐 얘기가 다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가 강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인지는 해당 부분에서 정리하게 되고요. 별로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2번 단속법규와 관계에서 하단에 가번 단속규정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단속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를 받는 규정 다시 말하면 처벌이 따르는 규정을 뭐죠? 단속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에는 뭐가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민법이 아닌 법을 봐야 돼요. 일단 우리 공부할 때 민법에서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민법만 신경 쓰면 되고 다른 법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민법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법도 뭐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얘가 나오는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단순히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왜 단속 규정인지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단속 규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올해도 나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뭘 금지하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요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우리 판례가 뭐로 이해하냐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필기해 드리면서 특색이 있어요. 느끼셨나요? 제가 요거는 꼭 한자로 쓰고 있죠. 자, 앞전자. 왜냐하면 요 전자와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는 앞전자, 앞이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굴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매라는 말은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팔았다. 계속 나올 거예요. 전대차 그러면 앞에 임대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전세 그러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전세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앞이란 의미는 반드시 뭐로 쓸 거예요? 한자로 쓰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뭐죠? 앞저자가 아니라 굴릴전자. 뜻은 뭐죠? 한 번 더라는 의미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구별해서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전매라는 말은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병에게 등기해 줘야 되겠죠? FM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라.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을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해 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을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이러한 병의 행위를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번 팔았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미등기 전매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세금도 추징당하고요. 무엇도 받냐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요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이해된다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려요? 갑한테 가버리겠죠? 그럼 병은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병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이 나쁜 놈인 거죠. 병은 먼 죄밖에 없어요? 비싸게 주고 산 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요 놈은 뭐 하게 돼요?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맹위 금지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는 유효하고요.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서 좀 용어인데 요 병의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병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중간 생략 등기라는 용어를 쓰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등기부 등본 때 오면 누구하고 누구만 나와요? 갑과 병만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와요? 을은 안 나오죠. 그래서 중간이 빠져 있다. 그래서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물권법 할 때도 또 볼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는 뭐죠? 지금처럼 묘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어떻게 이제는 바로 뭐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고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교 판례는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법은 없어요.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의 경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뭐로 이해하냐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미등기 전매 행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전매는 원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팔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히 뭐예요? 전매 행위가 뭐가 돼요?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주택이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매 행위가 뭐가 돼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전매는 못하는 거죠? 또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가지고 병에게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강행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받아요? 처벌을 받는데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전매 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면 병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병 나쁜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병은 나쁘지 않아요. 병은 뭐예요? 피주고 비싼 값에 산재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나쁜 놈인 거예요? 을이 나쁜 거죠. 따라서 을을 처벌하더라도 전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요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뭐로 이해되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된다라는 내용이 뭐죠? 판례가 나와 있고요. 요 단속 규정과 관련돼서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효력 규정이 나와 있는데 판례는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 행위 자체가 뭐죠?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주의할 점은 민법의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하죠?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 규정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3번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건 가입표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요. 가입표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우리 학설이 인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을 위반한 거는 뭐죠? 위법이죠. 그럼 탈법은 뭐냐? 법을 위반하긴 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우리가 뭐죠? 탈법행위라고 해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법행위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요. 노골적으로 위반했던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했던 강행법규 위반한 경우에는 그냥 무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넌 이유는 뭐예요? 교재 후졌다고 했을까 봐 늘린 것뿐이지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오히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일방통행놈이다. 일방통행놈질 모르고 잘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골적으로 막 들어가죠. 그 생각이죠. 일방통행인지 모르면 빵빵으로 야 지금 반비켜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알면서도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비상등도 켜고 그죠? 들어가면 눈치도 막 보고 앞에 막 아이고 죄송해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몰라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위법하다는 걸 알면 다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길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봤을 때는 노골적으로 위반한 놈보다 뭐가 더 나쁜 놈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고 그래서 판례는 법을 위반하면 그냥 뭐예요? 무효인 것이지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재 내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목적에 뭐가 나오죠?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는 실제로.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보통 이제 1번 문제를 차지하기 때문에 꼭 맞춰줘야 되는데 법조문이 나오죠. 그죠? 103조 보자고요. 자, 근데 103조를 보기 전에 좀 특이한 점 느끼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민법을 공부하면서 여기서부터 시험법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는 조항이 뭐죠? 103조예요. 무슨 말이에요?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대 민법은 몇 조부터요? 103조부터 시험범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문 같은 거 혹시 보시고자 하실 때는 1조부터 102조까지는 보지 마세요. 몇 조부터 보시는 거예요? 103조부터. 그래서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가 시험법입니다. 자, 103조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이걸 우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사회질서에 반한다. 줄이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103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반사회적인지는 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 판례를 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가 나오는 부분이냐면 판례가 나오는 부분인데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나오죠. 굉장히 뭐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한번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 가지고 읽어봅니다. 핵심 판례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해야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첫 번째 유형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뭐가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내고 있어요. 자, 법률행위 자체가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나쁜 짓을 생각하시면 돼. 뭘요? 나쁜 짓.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어요.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뭐죠? 무효. 또는 도박을 하기로 했어요. 또는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했어요. 또는 첩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나쁜 짓이지 아닌지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뭐 유치원에서 해결된 문제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도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틀려. 아무튼 요런 것들은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그죠? 계속 볼까요? 판례 계속입니다.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죠.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법률 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대죠.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나쁜 짓이 아닌데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무효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죠.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하죠. 그죠? 첫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기억 주의하셔야 되는데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집을 나가겠대요. 언제 나갈 건데? 오후 2시에 나간대. 그래서 좋다, 우리 오후 2시부터 별거 하자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 2시가 되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제 와이프를 강제로 끌어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인륜적이잖아요. 따라서 별거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뭘 하게 되면요? 강제를 하게 되면 반인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첩계약, 특계 이렇게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반사회적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을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혼인 예약입니다.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죠? 여름에 별을 보면서 약속한 거죠. 우리가 28 돼가지고 둘이 애인 없으면 꼭 결혼하자 해가지고 뭐죠? 약속을 했어요. 혼인 예약이죠?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28이 됐는데 둘 다 애인이 없어요.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혼인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둘 중에 누가 혼인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강제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인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혼인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깐부하고 뭐 반지를 줬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인예약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조심할 것은 유부남이 하는 건 그 나쁜 짓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처녀청각이 하는 혼인예약도 뭐라고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인륜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볼까요? 강제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나오죠? 자 그러면 두 번째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1억을 준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반사회적인 거 있어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 있죠.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범죄죠? 반사회적 무효죠? 따라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 이래버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가 됩니다. 또 계속 볼게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 번째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적 대가, 금전이 결합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냥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돈 받고 증언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야 될 뭐가 있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죠. 만약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위증죄로 뭐 하게 돼요? 처벌받게 되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뭐인 거예요? 법적인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뭘 요구했다면요? 금전을 요구했다면. 뭘 받기로 했다면요? 금전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따라서 돈을 받기로 했다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이네. 그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데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이것도 만약에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요 돈이 뭐가 돼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동의 안 하는 분위기네요. 다시 한번 공무원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뭐가 있는 사람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다면 그 돈을 주기라는 계약은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기로 했어요?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항상 뭐 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또 계속 판례 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죠.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법률행위를 하게 된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매춘업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제가 그 이번에 그 네덜란드를 여행 갔다 왔거든요. 네덜란드를 올해 갔다 왔는데 네덜란드 가가지고 놀란 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걔네는 뭐죠? 대마초가 합법이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길, 걔네는 또 뭐냐면 유럽은 담배 피는 게 자유롭습니다. 담배 막 피는데 담배 냄새까지는 좋은데 어우 막 이제 대마초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마초 냄새인지 몰랐는데 제가 한 열흘 있었거든요. 열흘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뭐죠? 아 이게 대마초 냄새인 걸 알게 되는데 막 횡단보도 앞에서 막 아가씨도 대마초 피고 막 이렇게 대마초 피더라고요. 그게 놀랐고 또 하나 놀란 게 매춘업이 합법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막 시내 가면 막 그냥 아줌마들이 막 반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손으로 입고 막 빨간 불 켜놓고 막 어우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그 걔네들이 우리보다 국민소득 두 배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매춘업이 합법이더라고요. 우리는 뭐죠? 불법입니다. 그죠? 이름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매자가 팔매자고 춘자가 뭐죠? 봄춘자거든요. 그래서 봄을 파는 그죠? 매춘부하면 뭐죠? 봄을 파는 여자. 어우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조상님들이 뭐죠?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깜놀 뭐 이렇게 막 새로운 용어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좀 용어를 뭐죠? 시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매춘업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이 만약에 밀수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그죠? 제가요, 저 옆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칼을 사는 건 물론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매춘업을 할 동기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우리 갑한테 아니 근데 뭐 하시려고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갑이 아유 제가 몰랐어요. 매춘업을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다. 라고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임대차 계약은 뭐죠?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드립니다.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의리갑에게 출자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무슨 사업 하시려고요? 밀수 사업을 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니까 못하겠다. 이행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제가 여기 홈플러스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쪽에 있대요. 제가 사심이 네 자루를 딱 꺼내가지고 캐시 아줌마 딱 내려놨더니 아줌마가 깜짝 놀라죠. 아니 이렇게 칼을 많이 사세요. 된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칼 구입 계약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니까 당신에게는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죠? 판례 하나 끝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유형했어요. 첫째는 뭐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뭐죠?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용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조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족 중에서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고 있다면 문제지문을 읽으시면서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최근에 그 아시아나 항공인가요? 스튜디오스 그 여승무원들을 뽑으면서 뭘 전 받았냐면 혼인하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됐습니다. 무효입니다. 그 각서가.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지금 여승무원인데 갑자기 좋은 남자분이 생겼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회사에서 뭐 해야 돼요? 퇴사해야 된다면 그분의 무슨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각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퇴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강제로 그 항공사가 그 승무원을 퇴사시켰다면 그 퇴사시킨 행위가 뭐죠?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 표정을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저는 좀 저는 신기한 게 그런 거 저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보면 느끼는 건데 왜 스튜디오스를 처녀를 뽑아야 되죠? 그 지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승무원들은 안전 요원이기 때문에 여승무원한테 개기지 말고 그죠? 여승무원한테 뭐죠? 뭐 그러지 말라며 그죠? 그럼 뭐 항공법에 처벌받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안전 요원이라면 오히려 누가 더 나아요? 아줌마가 더 낫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상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기상 계단도 막 풀고 막 그죠? 막 어떻습니까? 그죠? 막 문도 막 열고 그죠? 뭐 화재도 막 불도 끄고 그죠? 또 이 술주머니 넣으면서 어떻게 제압하고 그거는 오히려 아줌마가 완빵이지. 왜 그거를 아가씨를 채용하냐고요. 거기다 또 문제는 뭐예요? 외모까지 보죠. 뭐 그지 같은 짓이야 그게. 안 좋은 요원인데 왜 외모가 중요해 그죠?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미모를 보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승무원 채용할 때는 뭐죠? 쌀감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막 그 드러나려니 막 테스트하고 그죠? 막 이런 거에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죠? 아줌마들 많아요. 그리고 신발부터 달라.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이힐 신고 다녀. 그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안전요원이야. 근데 외국 가면은 뭐죠? 아줌마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막 60대 아줌마도 있고요. 막 신발도 뭐죠? 편한 신발 신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로는 안전요원이라고 하면서 미친놈들이 뭐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승무원이란 표현도 좀 그렇고요. 남자 여성 어떻게 해요? 반씩 뽑아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죠? 옷도 뭐예요? 아이고 막 치마도 아니잖아 그죠? 막 불나가지고 막 이런데 막 치마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무슨 안전요원이 그죠? 편한 뭐죠? 바지 입히고 그죠? 그 다음 신발도 뭐죠? 운동화 같이 편한 신발 신기고 뽑을 때도 뭐죠? 미모가 아니라 뭐죠? 힘쓰는 거 테스트해가지고 뽑고 이래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아까는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안하면 뭐죠? 무조건 반사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조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시험에는 밑에 게 더 많이 나왔겠죠. 왜냐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하면 반사회적인 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이라는 걸 자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우리 머릿속에 이유는 뭐죠?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있거든. 나쁜 짓 아닙니다. 그죠? 요새 드라마 보니까 뭐죠? 화려한 이혼인가요? 뭐 그것도 나오던데. 아무튼 혼인 못지않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뭐예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뭐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인 거고요. 만약에 국가가 만든 법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법은 뭐죠? 위헌이고 법 자체가 뭐죠? 무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고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부가 등장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시험에 나온 건 두 가지. 자,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두 가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3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여보, 내가 이번에 30억짜리 땅 당신한테 줄게 라고 증여를 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이혼하면 요거 돌려줘야 돼 라는 조건을 경고한 거야.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팔지 마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경고한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혼하면 반환하겠다는 요 계약은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예. 반사회적입니다.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지금 이놈이 30억짜리 땅을 주고 헤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하면 처 입장에서는 밤마다 조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혼을 못해요. 왜요? 얼마를 날려요? 30억을 날리니까.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게 이게 실제 실한데 강남에서 부잣집 아들을 결혼하면서 요새 이렇게 유행이래요. 여자 측에다가 어떤 각서를 받냐면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는데요. 요새. 그거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게 돼요? 제한하니까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써줘도 돼요. 써줘도 어차피 뭐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혼하면 당연히 뭐죠? 그 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죠? 본때를 보여주고 자필로 그냥 멋지게 사인 쫙 해주고 나서 바로 이혼한 후에 뭐죠?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것이 미덕인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자, 30억짜리 땅을 주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팔지 마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혼의 자유를 제한 안 해요. 오히려 이혼을 권장하고 있죠. 동의하시나요? 저 같으면 내일 당장 이혼하겠네. 다시 말해 이거는 이혼을 오히려 뭐죠? 하고 싶게 만들지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반사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혼은 나쁜 짓이라는 뭘 하시면 안 돼요? 가치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계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진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맨날 이게 답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간이 착한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있잖아요. 성선설은 뭐죠? 태어날 때는 착하고 깨끗했는데 살면서 때가 묻어서 뭐죠? 악행을 저지른 거다. 이게 뭐죠? 성선설. 성악설이 뭐죠? 태어날 때부터 뭐죠?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였는데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악성이 순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죠? 성악설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동양적 사고는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천진무구하고 뭐 깨끗하고 뭐 그죠? 그리고 성선설적 표현이 뭐냐면 꼭 아들내미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서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다 성선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적 시각은 인간을 결코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서양은 뭐죠? 성악설적 시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민법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독일에서 만든 걸 거의 번역한 수준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 민법도 결국은 뭐예요? 성악설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치제도, 대통령제, 국회 이런 거 다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서구에서 온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성악설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솔직히 아이가 착하다고요? 진짜 싸가지 없죠. 이 자식은 갓난아기는 새벽 2시가 돼도 배고프면 처먹어야 되잖아. 완전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모든 세계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솔직히 아이들 거짓말 되게 잘합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아이가 교육 등을 통해서 순화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 문제되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갑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냥 우리 아이 오냐 오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가 잘난 줄 알아서 어떻게 밖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인간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투명 인간이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1등 내지 2등이 뭐냐면 은행 털겠다. 남자는 여탕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게 한 4등쯤 나와야겠죠. 우리는요, 은행을 안 터는 이유는 착해서 안 터는 거 아니에요. 걸릴까 봐 안 터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안 걸린다면 뭘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뭘 해? 은행을 털고 싶어요. 다만 뭐 할까 봐요? 걸릴까 봐 안 털 뿐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뭐죠? 그 도덕적으로 뭐 인터넷 보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외국에서는 커피숍에다가 뭐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두고 가면은 몇 분 되면 다 훔쳐 가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이렇게 커피숍 위에 스마트폰 이런 거 두면은 안 훔쳐 간다. 인터넷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CCTV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먼지에서 다 잡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뭐죠? 안 훔쳐가. 근데 미국이 얘네들은 그렇게 넓잖아요. 그죠? 숨을 나면 숨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또 SBS 실험한 적이 있어요. SBS에서 축구공을요, 리어카에 넣어가지고 큰 대로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밤인데 사람들이 안 가져가요. 근데 그거를 큰 리어카를 다시 뭐죠? 골목길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으스칸 데다. 그랬더니 30분 안에 다 가져가 버려.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대로상에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 뭐죠? 걸릴까 봐 안 가져가는 거고요. 으스칸 골목에 둔 경우에는 뭐죠? 가져가도 누가 안 보니까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결국 사람은 뭐죠?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착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려는 존재예요? 악행을 저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만 걸릴까 봐 어떤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 악행을 뭐죠? 억압되어 있고 악행을 뭐죠? 안 할 뿐이지 결코 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장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우리 판례 확고한테 돼. 자, 왜냐하면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은 놈은 또라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따라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미등기 전매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해서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예요. 미등기 전맹인은 뭐 하지도 않아요? 반사회적이지도 않아요. 왜 한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한 거니까. 그죠? 뭐 하려고 한 거라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있어요? 고위공직자 청문할 때 꼭 세금 안 냈죠, 그 인간들. 맨날 세금 안 내고 문제 되잖아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분이 황교안 국무총리. 이 양반이 원래 법무부 장관이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일 때 국무총리로 지명이 됐거든요. 근데 역기적인 것은 국무총리로 지명된 날 안 내고 있던 세금을 싹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왜 그랬냐고 요거도 먹었거든요. 그럼 이 양반은 법무부 장관인데도 세금 안 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법조인들은 세금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장관이나 뭐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 대법관 후보자. 그 양반은 뭐 위반한 거 천지였잖아요. 그죠? 대법관도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내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법조인들은 뭐죠? 욕을 배우기 때문에. 자, 우리도 세금 내지 말자고요. 그죠? 자,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 회피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용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 있죠. 그죠? 형제 간에 동거래 하지 마라. 친한 친구일수록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뭐예요? 돈 안 갚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빌릴 때는 간도 쓸게 다 줄 것처럼 알랑방구 끼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채무의 표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가장 진짜 인간적인 분이 누구셨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수천억의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 갖고 그래?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 않아요. 최근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셨죠? 재판관이 뭐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정상이다. 따라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심해 잘라. 투기행위. 동의하시나요? 어떤 또라이가 아파트 사면서 떨어질 거라고 사요. 그죠? 다 뭐예요? 오를 거라고 사는 거예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 모르겠어요. 조금 오르면 투자고 많이 오르면 투기인가요? 뭔 개소리. 조금 오르면 안타깝고 많이 오르면 아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투기 행위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느끼시나요? 청문회 때 나오잖아요. 맨날 이놈들 뭐래요? 위장전입 하잖아요. 그죠? 여기 사시는 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살면서 위장전입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거든, 일반 국민들은. 근데 청문회 때 꼭 장관 후보자들, 뭐 대법관들 보면 꼭 대부분이 다 뭐예요? 위장전입을 꼭 하거든요. 왜 한 거예요? 아파트 투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교육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인간들은 꼭 위장전입을 하느냐? 태웠다고요. 투기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러한 투기 행위를 할 때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꼭 청문회 할 때 뭐죠? 두 번 위장 전입했다. 세 번 위장 전입했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투기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 했으면 되죠. 여기까지 좀 정리할 건데요. 이거 오늘 들으시면 뭔가 좀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복잡한 것 같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정도는 뭐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제가 이 필기해드리는 이 부분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이나 쓸까요? 한 30번은 더 써요. 왜냐하면 시험이 뭐죠?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번도 더 쓸 건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재를 잠깐 돌아가가지고 56페이지부터는 사회질서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일반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요건 우리가 이건 1번 학제 분류 방식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죠?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판례 뭐죠? 요런 식으로 분류하니까 필기된 게 중요한 거고 좀 쉬었다가 57페이지 하단에 반사회질서 범위 효과 있죠? 요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